이거는 근데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드캐스터 김규리 귤케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송혜령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같이 서 있는 걸 보고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길거리 바둑 챌린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텐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송혜령 프로가 이렇게 들떠있는 이 현장은 어디죠? 지금 KB 바둑리그 대학생 서포터즈 페스티벌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화여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대학생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에 왔는데요. 오늘도 길거리 바둑 챌린지 4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의 한수 문제 준비된 거죠? 당연하죠. 오늘도 신의 한수 문제. 근데 저번에 제가 왔을 때 한 명도 풀지 못했거든요. 그럼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한수입니다. 자신 있는 분들만 도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송혜령 프로가 또 열심히 응수를 해줄 거니까요.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를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단계를 총 5단계로 준비를 했는데요. 입문 초급, 중급, 상급, 신의 한 수가 있고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참가자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항상 늘 그랬듯 여성분이 눈에 띄어요. 여성분 둘 중에 한번 도전하고 싶으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양보하지 말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가위바위보. 조유진이고요. 99년생이고 18급. 바둑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달? 2달! 그러면 딱 입문 도전하면 되겠다, 네. 그치? 자신 있으신가요? 해볼게요. 흙으로 푸는 문제예요. 2분 제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뒀어요. 그럼 송혜령 프로의 다음 수에 대해서 수를 할 거예요. 여기 둘 건데 옷집이 안 나게 확실하게 두 집을 내주시죠. 들어오지 못하게. 오케이, 첫 문제 성공. 자, 이제 이 문제 바로 가야 돼요. 고기 반수인데 괜찮을까? 근데 이거 어떡하지? 가면 어떻게 되죠? 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두 점을 잡으면서 떨어진 두 집이 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힘겨웠다. 문정현이고 현재 시립대에 다니고 있고 99년생이고 기력은 6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단 인터넷? 네, 인터넷. 6단이면은 중이냐 상이냐,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5만 원을 타고 싶다 하면은 이제 상급으로 가는 거고. 5만 원 하겠습니다. 아, 남자다잉! 시립대 바둑 동아리 제가 알기로는 지도사범이 송교상 프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송교상 프로가 잘 가르쳐주나요? 네, 엄청 잘 배우고 있는데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막 실력이 쑥쑥 늘거나 하진 않나요? 매번 그런 기분만 느끼고 예, 실력은 별로. 평소에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배우겠습니다. 송교상 프로가 뭘 가르쳤는지 이 사회 문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교상 프로가 사활책 저자예요. 근데 제자가 사활을 못 푼다? 네, 따내면 나갔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잡을 수가 없죠. 네, 지금 여기를 반수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패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참고도 너무 아쉬워요. 지금 남자답게 딱 5만 원에 도전했는데 너무 아쉽거든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 이 저만의 권한이 있어요. 가운데로 좀 와주시고. 나 이런 거 이거 하려고 제가 길거리 바둑 챌린지 하거든요. 장기자랑 있어요? 뭐 준비해놓으신? 상품권 바로 나가. 이거 뭐 상품권 바로 나가거든. 무대도 넓고 뭐 마이크도 있고 뭐 원하는 장기자랑. FM이요? 저희 학교에 난 대학생들이 이거 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 딱 그 대학생의 열정이 느껴져서. 민중시대! 현명도가! 방상공간! 18학번! 문! 정! 현! 인사드립니다. 아까부터 너무 눈에 띄는 분이 계셔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리액션 여왕. 우리 앞으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현이고 24살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니는
18급 학생입니다. 외대는 혹시 지도사범이 누군가요? 장혜령. 장혜령 프로. 어쩐지 귀여움이 좀 느껴지더라고. 자, 뒤돌아주세요. 바로 이렇게 바로? 저는 근데 호락 여자분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어? 송혜령 프로가 천사일까요? 악마일까요? 천사! 천사! 맞아요. 와! 아니 응수 하나 더. 하나 더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 여기! 오! 정답! 오! 박수 박수! 아니 근데 개인기를 못 살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잠깐 만 원을 묻고 더블로 가? 더블로 갈 것이냐. 장기자랑 보면 저희가 만 원 더 얹어줄게요. 저희가 외대니까 아랍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랍어로? 아랍어과 하신 거예요? 네, 아랍어. 와 멋있다. 그럼 카메라 보고 아랍어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Assalamu alaikum. Ana ismi Aisha. Wa yumkino an atakatsu lugat al-arabiya. Shukran. 와 뭐라고 혹시 소개하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제 아랍어 이름은 아이샤이고 저는 아랍어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쪽에 카메라 보시고 성함이랑 학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다니고 있는 20살 박기현입니다. 아, 이 명지대면 벌써부터 느낌이 다르잖아. 명지대 친구들은 잘 두는 친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혹시 저는 못 두는 친구예요. 아, 못 두는 친구예요. 혹시 뭐 도장을 다녔거나 연구생 생활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유창혁 도장 1년 정도 분당에. 나도 분당 유창혁 다녔는데 뭐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자, 상금 문제 그럼 몇 분 주나요? 아, 근데 7단이니까 7단 제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사실 나와서 풀면 긴장되지 않아요? 한 30초 만에 풀어보겠습니다. 30초 맞으세요? 저는 1분 드리려고 했는데 30초? 1분으로 30초? 30초 가시죠. 아니 이제 와서는 장기자랑을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 같아. 1분으로 그러면 실적 봤는데 어때요? 실적 봤는데 30초 가능할 것 같죠? 30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초가 긴 것 같죠? 긴 것 같죠? 30초가 초읽기가 30초인데 저승사자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30초가 긴 것 같지만 바둑 둘 때 알잖아? 20초가 지났거든. 8 7 6 5 4. 초점을 잃었는데 어딜 보죠? 2 1 0. 아, 기다린 거야? 어, 여기? 아, 여기? 어, 잠깐만. 야, 여기 단수 치면? 자꾸 어디 딴 데 보시지 마세요. 3 어? 뭐지? 끊으면 잡혔는데? 어? 거기? 여기까지 가네. 자, 좌충으로 100을 잡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아, 이거 뭔가 약간 찜찜하게 성공을 했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살짝 그러니까 찜찜한 장기자랑 있으면 한번 보여줘요. 그러면은 네, 바둑학과로서 바둑돌로 하트 한번 받을까요? 바둑돌로 하트를 받는? 이거는 근데 뭐 이제 성함이랑 나이, 기력대 그리고 대학교까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민승이고 22살이고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고 지금 타이젠 8구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랑 스파링을 해서 늘어서 두 점에 두거나 선의 열집을 받고 두는데 그럼 너무 센데? 굉장히 잘. 자, 3번입니다. 뒤돌아주시죠. 시작합니다. 막 헛웃음이 나오죠 지금. 신의 한수 문제는 쉽지가 않은 게 지난번 할 때 거긴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최철원 구단 틀린 거 봤어요? 봤죠 봤죠. 최철원 구단도 틀렸어요. 풀어야죠. 자, 세 번째 수 어디로 가나요? 아, 자, 끊었어요. 연결합니다. 이거는 여기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그죠? 안 되죠 여기 연결. 안 되는 걸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냈나 봐요. 봤어요. 아니 문제를 이런 걸 준비하면 어떻게 혹시 이거 나 풀 자신이 있다. 오! 찐막! 이분이 잘 두는 잘 두시거든요. 얼마 전에 관악국수전 오셔서 우승하셨어요. 아, 정말요? 아, 자, 늘었어요. 오.
송이랑 프로도 긴장을 하게 만드는. 오, 여기? 오, 정확한데요. 이렇게 정답인가요? 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앞에 보시고 성함이랑 나이랑 기력대 그리고 학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03년생이고요. 서울시립대학교에 다니는 황선욱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회문제 푸는 거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바둑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연구생까지 했다가 그만뒀어요. 아, 연구생 출신이었구나. 근데 그래도 쉽지 않은데. 진짜 아무도 못 풀 거라고 생각하고 내는 문제인데. 어, 송교상 프로가 잘 가르치고 있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10만 원 전해주시죠. 아니 오늘 보니까 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 저희가 길거리 바둑 챌린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동을 해서 공개 해설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때도 저희가 퀴즈 내고 상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